동인회지만 한 시간을 모아놓은 애가 있어요, 유튜브에. 얘 좀, 요거 한 번만 해주세요. 어둠의 힘을 지닌 신용카드요. 너와의 계약에 따라 나 체리가 명한다. 테일아 가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선배님 하면은 요거죠. 체리, 체리, 체리. 아, 네. 저의 가장 최애 캐릭터. 최애 캐릭터. 그래서 어떤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봉인해제만 한 시간을 모아놓은 애가 있어요, 유튜브에. 봉인해제! 봉인해제 뭐 이런 그 거를. 앞에 뭐 중얼중얼 하잖아요. 어둠의 힘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다 모았어. 머리 아프지 않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저도 모르게 듣고 있었어, 틀어놓고. 그 당시에는 카피를 안 해줬죠. 안 했죠. 봉인해제 카피 안 해줬죠. 안 했죠. 그러니까 매번 하신 거죠. 매번 불러. 그러니까 매번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댓글을 진짜 보니까 와, 근데 주문이 완전 똑같은 것도 미묘하게 다른 거 보니까 네. 풋풋하지 않고 계속 성우님의 재능으로 방영되었나 보네요. 네, 맞아요. 커서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네요, 최고. 이 친구가 알아봤어, 알아봤어. 나 대단한 발견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썼어. 아, 술도 먹고 오전이라 체리가 봉인 해제할 때마다 울컥울컥 하는 거 겨우 참고 있어. 다 컸어. 아, 다 컸어. 체리 보던 애들이 밤새 술 마시는 나이가 된 겁니다. 네. 현생에 치여서. 네. 그래, 이거지. 체리 성우는 역시 문선희 성우님 뿐. 연출이나 작화, 음악까지 너무 아름답다. 성우분들의 연기력이나 목소리도 한몫함. 한국 더빙판 너무 소중함. 어우, 감사합니다. 제일 웃겼던 거 보여줘요. 어둠의 힘을 지닌 신용카드요. 너와의 계약에 따라 나 체리가 명한다. 대출빚 해제! 얘가 카드값죠, 체리. 야, 아이디어 정말 짱인데요? 너와의 계약에 따라 체리가 명령한다. 봉인해제! 이게 한 시간 나온다니까요, 이게. 어둠의 힘을 지니고 있는 열쇠요. 진정한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라. 너와의 계약에 따라 체리가 명한다. 봉인 해제! 그리고 선배님, 얘 진짜 카드값 있는 애. 아, 그 맞아요. 얘 좀, 요거 한 번만 해주세요. 어둠의 힘을 지닌 신용카드요. 너와의 계약에 따라 나 체리가 명한다. 대출빚 해제. 카드값 좀 체리! 체리 팬들 다 울고 있다, 지금. 노노. 노노노.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야, 계획적인 생활 해라, 소비 생활. 그리고 흔한 오빠와 여동생이라는 클립이에요. 오빠가 손원희 선배님이시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서도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오, 멋있어. 여기 청명이도 인기 많았고. 자,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흔한 오빠와 여동생인데 하나도 흔하지 않다고. 이런 남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막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오빠를 둔 여동생들이 진짜 오빠들 왜 이러는 거냐고요. 놀려먹고. 그러게 말이야. 난 괴물이 아니야. 하이, 분해. 두고 봐. 언젠가 오빠보다 아주아주 많이 커져서 요렇게 복수할 거야. 이때보다 지금 더 짱짱하신데요? 거기에 화가 좀 들어갔어요. 아, 그죠? 죽인다, 너. 그러니까. 세월의 흔적. 복수할 거야. 요즘 친구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중에 또 스폰지밥에서 우리 퍼프 선생님. 우리 엄청나게 위험천만한 길로 스폰지밥을 안 내볼까? 어우, 짜증나. 그래, 너 운전해. 근데 그 소리는 듣기 싫다. 우리 엄청나게 위험한 길로 스폰지밥을 안 내볼까? 선생님, 물 드세요, 물. 물. 스폰지밥은 이 퍼프 선생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소리를 좀 긁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고 나면 성대가 좀 많이 거칠어져요. 아니, 이게 미국 성우들이 약간 긁죠? 맞아요, 맞아요. 이분들은 네. 소리를 어. 얇게 막 일본 성우들처럼 안 내고 긁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소리 내거나 많이 변성을 안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선배님 또 아, 이게 디지몬 어드벤처 세대들에게는 네. 정말 너무너무 다들 알고 있는 캐릭터. 호르몬에서 아구몬으로 네, 진화하셨는데 네, 네, 네. 그 아구몬의 혹시 대표 대사 같은 거 기억나시는 거? 테일아 가자!
뭐 이런 거. 태일이가 정미숙 선배님이었는데 맨날 쫓아다니면 맨날 가자고 가야 돼. 요즘 이제 쿠킹덤이 대세잖아요. 네. 요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바다 요정. 어머, 여왕이 아니고 요정이에요. 이게 쿠키런 최초의 레전더리 쿠키래요. 진짜 우아함의 끝판왕이던데요. 눈도 안 떠요. 눈도 바다 요정. 이제 겨우 떴네. 어, 예뻐 예뻐. 역시 요정님이야. 요런 대사 좋더라고요. 바다 요정 쿠키를 대표할 수 있는. 맞아요. 흘러넘치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바다는 언제나 흐르고 있죠.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오네요. 숨 들이시고 내쉬시고. 너무 요강하게. 그렇게 했어요. 바다의 힘을 보여드리죠. 네. 뭐. 이 많은 걸 찾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문선이를 치면 관련 검색어들이 같이 뜨잖아요. 그 관련 검색어를 보면서 저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대중들이 좀 좋아하는 것 위주로 뽑기는데 혹시 선배님 제가 언급 안 한 것 중에 아, 나 이 캐릭터는 정말 꼭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뭐 있으실까요? 게임들 좋아하니까 클로저스의 티나 바람의 검심에서는 카린. 카린! 공격. 네네네. 달달아 요즘 코미. 뭐 맞아요. 요정 많이 하셨네. 네, 요정 많이 했어요. 요정. 그리고 뭐 영화에서는 천사 이런 것도 많이 했고요. 잘 어울려요, 선배님. 엔젤 계열. 우리 외에 경쟁 상대가 하나 나타났어요. 사람 성우에. 아, 네네네. AI 성우가 너무너무너무 기술이 발달했어요. 아, 너무 발전했죠. 그래서 사람 성우가 언제까지 이게 직업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얘기들을 성우들끼리도 하잖아요. 맞아요, 선배님 생각은 하죠. 어떠세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 인간다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난 플러스 자기다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있어야 마치 유기농 과일처럼 벌레 먹어도 유기농이니까 내가 먹겠어. 유기농 괜찮은데요? 비싸지만 사잖아요. 네. 계속 똑같은 패턴이 맞아요. 좀 반복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걸 느낀 게 제가 인천공항 녹음을 미국에서 했었어요. 대한항공 828편은 16번 게이트에서 탑승하실 겁니다. 나 많이 들었어. 이거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한 문장이 아니에요. TTS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 단어 조합이잖아요. 그러네. 이걸 연결했을 때 그 톤의 음률이 어떻게 될까? 아, 그렇죠. 뉴욕 으로 가는 대한항공 이거를 계속 연결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사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뭘 더 얹을까를 자꾸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기농. 딱이야. 문선이에게 있어 유명한 탐정이란? 절친이에요. 어디 여행 갈 때 여행 케미가 잘 맞고요. 이보다 더한 절친이 없어요. 아, 나이 차이는 좀 나시지만 네네네. 그래도 연령은 비슷. 네. 아, 연령은 뭐 전혀 갭을 느끼지 못해요. 그렇군요. 절친. 절친. 마지막 질문이 나에게 있어 목소리란. 나에게 있어 목소리란 보물창고. 보물창고. 네, 사실 목소리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다 나쁘다만 생각을 맞아요. 해요. 그런데 내 안에 이미 좋은 게 다 있어요. 발견하고 끄집어내서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배님의 보물창고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제 잡동사니가 아직 잡동사니. 걸러내야 돼. 아직은 많아서 걸러내야 돼. 걸러내. 네, 선배님 오늘 나와주셔서 네, 너무 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선배님 계속 배우시고요. 네. 계속 배워야죠. 죽을 때까지. 네, 그러니까. 네. 이러니까 내가 보니까 나랑 그 MBTI 비슷한 것 같아. 그리고 앞으로 성우로서 또 네. 연기자로서 더 멋진 역할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그 모먼트를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